요즘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일본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왜 그런지 신청을 봤을 때 왜 그런 것 같아요? 그 왜 좋아할까?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이제 이 나라 저 나라에 가신 다닌다고 경제적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조금 내가 신점으로 봤을 때는 자기 이미지 산 것 같아. 이미지 때문에? 그래야 뭐 명목이 설 거 아니야 나라에. 명목이 서는 것 같고 또 자기 옆에 천공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? 천공? 그 뭐 여기서 그, 또 천공이 나오는 거예요? 그분이 조금 뭐 서투를 좀 만들지 않을까요? 아 옆에서 이제 좀 조언 같은 걸 해준다? 그렇죠.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으로 우리가 지금 일본에 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. 나라에 또 일본에서 또 손해도 많이 보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사과라는 큰 사과를 아직 받지를 못했잖아요. 정상적인.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내가 볼 때는 일본을 가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그게 잘 될까요?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?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는데 그게 좋게 나오겠나요? 지금이야 뭐 인사 발언이니 가겠지.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 저 경제적으로 가서 보면 윤석열하고 고개를 숙인 거는 마찬가지잖아요. 근데 과연 그게 옳게 될까요?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.